제가 10번 보니까 이건 또 뭡니까? I found the lecture extremely boring. 아, 그 강의 되게 지겨워. 일단은 사물이니까 boring 나왔고, so I saw you yawning. 나도 뭐해? 동의해. 요건데? 그러면 답은 A인가요? 그럼 틀리는데요? 그럼 잘 봅시다. I saw you yawning. 나는 봤는데 너가 뭐 하는 걸 yawning, 하품하는 거 봤거든. 자, 일단은 나도 동의한다. I assess. assess는 뜻이 뭐예요, 이건? 평가하다고? gathered. gathered는 뜻이 뭐죠? 아, 요거는 단어 뜻 챙겨야겠습니다. 네. 일단 그 우리가 알고 있는 gather라는 뜻은 뭐예요? 예, 우리가 알고 있는 gather는 모으다라는 뜻인데, 이게 아니라 또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? 이게 추측하다, 헤아리다라는 뜻 가지고 있어요.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뜻으로 사용된 거예요. 여기서는.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으다의 뜻이 아닙니다. 그러면은, 아, 내가 뭐 했어? 내가 추측했어. 너가 뭐 하다는 거를? 지루하다는 걸. 요 상황이 이런 맥락이에요.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? C가 되는 거네요. gathered. 오케이?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 10번은 뭘 물어보고 있는 거냐? 굉장히 기본 단어인데 뭐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어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오케이? 그럼 뭐 방법이 없습니까? 이거 나올 때마다 이제 따로따로 챙겨줘야죠. 뭐 우리 되게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이거 무슨 뜻이에요? 라디오. 예? 네? 예. 네. 무선 전파죠. 에어 이런 거. 무슨 뜻? 태도잖아요. arm 혹은 arms 무슨 뜻이에요? 예, 무기 이런 거. 팔 위기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다르다는 거. 혹은 뭐 room 무슨 뜻이에요? 여지 뭐 이런 거.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중학교 단어 뜻 말고 그 밖에 이제 어떤 추상적인 그 플러스 알파적인 그런 단어들의 뜻도 챙겨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근데 부분이었습니다. 프리딕티드도 또 추측하다 이런 뜻이 있죠. predicted 추측하다 있죠. 근데 이제 이 구어체 상황에서는 이게 안 맞는 거죠. 이게 한글 뜻은 맞는데. 어떻게 다른 그러니까 거치에 갈 때. 이게 그 이게 이제 일종의 이디엄이라고 보시면 돼요. 너 그럴 줄 알았어. 뭐 그런 거 같더라 이런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한글로 굳이 표현하자면 그런 거 같더라. 그렇게. 그래서 so I gathered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익혀주시면 될것 같아요. 한글 뜻은 이제 같은데. 됐네요. 그리고 이제 굳이 또 따지자면 이 predict는 예언하다 이고요. gathered는 추측하다예요. 그러면은 내가 예언했어. 이건 좀안 맞는 거지. 그죠? 오케이. 자, 그러면.